공부는 잘하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 35페이지 잠깐 먼저 보십니다.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반권자 찾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반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6페이지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입안권자로서 예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 국가계획이란 말만 줄쳐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만 줄쳐놓습니다. 도지사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는 예외적인 입안권자이다. 이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입안 범위. 우리 교재에서는 입안 범위로 되어 있는데 입안 대상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대해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예외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한 줄쳐놨습니다. 기억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인접한 줄쳐놓으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미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하면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3번 찾았습니다. 인접 도시 관할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입안 찾으셨는데 이쪽은 협의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입안 기준에 대해서는 7월달이나 9월달에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5번 입안 기준 찾으셨죠? 38페이지에 반가로 5번 입안 기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줄쳐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기준 정한 자는 항상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먼저 봐주십니다.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큰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그리고 1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시장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으셨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이번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또한 기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용도 지구의 건축물이나 건축물부터 가로해 놓습니다.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가로해 놓습니다. 예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행위 제한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규모 등의 제한,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합니다. 저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대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거기까지만 일단 봐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30회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기억부터 리얼까지 묶어놓습니다. 빡속에 기억부터 리얼까지 묶어놓습니다. 기억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리언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디귿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 있는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 리얼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지규제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제소구역 계획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제소구역과 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2018년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개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출제하는 분이 이 개정사항을 몰라 29회 때 기출문제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2번 문제가 2017년도에 나왔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부 정답으로 처리될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에 관해서는 장관만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시도이사 대도시장. 장관이 직접 입안했다고 하면 직접 결정할 수 있겠지만 장관이 직접 입안한 게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공법 문제에서 최소 하나는 전부 정답으로 처리될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지로 다시 가주십니다. 39페이지 차셨죠? 39페이지입니다. 양가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입니다. 1번입니다. 제한자와 제한 내용 주민 이해관계자 추천 없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 추천 없습니다. 입안을 제한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차셨죠.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기반설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정된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행위 제한이라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폐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폐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체. 줄쳐 놓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기, 지, 산, 대입니다.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교가 기지산대라 기억하시게 된다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기지산대에 대해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위에 박스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 차셨죠. 그리고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줄쳐 놓습니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제외한다. 국공유지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제한은 기반시설 추천 오시고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며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부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5분의 4와 3분의 2 각각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제한 처리 결과 차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분은 결정권자이다, 위반권자이다. 위반권자입니다. 대도시장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인데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된다면 위반권자입니다. 저 위반권자는 위반 제한 받은 날부터 45일 추천했습니다.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고 한 줄 밑에 1회 3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1회 하라여 30일 연장 가로 해놓습니다. 한번 위반 제한하게 되면 최대 처리 기간은 75일입니다. 원칙 45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지나가시고 반가로 3번 비용 부담 차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9회 올해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 보셨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조금 다른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반항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종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입니까?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까? 집행 계획입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해야 되죠. 그래서 세종시장이 스스로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반하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절차에 따라 계획이 만들어지는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 결정 절차에 따라
계획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각각 구분하는 것과 입안 제안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개념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1월 달이나 3월 달에 오시는 분들보다 뭔가 실력이 남다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얘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공법은 걱정 없이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틀은 민법 공부하고 계시죠. 하루는 학교론 공부하고 계시고 하루는 공법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시간 여유 있다고 하면 복습해 주시는 게 좀 편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민법이 까다로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론이 까다롭게 될 겁니다. 대신 민법에서 80점만 아니 70점 이상만 넘으시게 되면 학교론 반타작 이상은 하시거든요. 어렵게 나오더라도 1차 통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법을 어느 정도 해나가시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민법이 좀 수월하게 출제될 텐데 그곳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해 놓으시게 된다면 학교론이 괜찮으십니다. 대신 내가 경제학과 출신이시라고 하면 지금 보완제, 대체제 그런 거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개념 학교론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학교론에서 점수 많이 받으시면 되고요. 학교론이 좀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는 민법 위주로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배경지식이 있다고 하면 아마 부동산 학교론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민법에 시간 쏟는 것이 내년에 민법 분명 쉽게 나오거든요. 공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아마 다섯 개 과목 중에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공법일 겁니다. 대신 이 공법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공법에서는 충분한 점수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조금씩 흥미 가지시면서 따라와 주시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 주민 입안 제안을 함께 보셨다고 하면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고 대도시장이라고 하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중앙 집권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세종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세종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주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 천안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안 결정과 관련된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보셨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도 토지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기초조사가 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에서는 조사 측량에 관한 사안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토, 제, 나는 말을 나는 기억한다.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자재분에 대한 적성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나중에 고등학교 학적부 한번 떼어보시게 되면 적성평가 결과와 IQ가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게 되면 새로운 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는 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장이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전체 토지에 대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야만 지반이 연약한 곳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라고 하면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봤던 토지 기초조사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환경성 검토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 만들어져 있죠. 저 오늘 올 때 보니 차가 막혔는데 정부 종합청사터미널에 딱 도착한 시간이 한 45분 정도였거든요. 전에는 한 30분에 도착했었는데 보니까 안개 진짜 자고 가던데요. 그래서 우리 연기군의 연자가 그 안개 연자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도시라 불리는 것이 연기군이었고 세종시인데 여기에 또 호수공원을 크게 하나 만들어놨으니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발전소를 만들거나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환경성 검토는 사계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환경성 검토하고 결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반 결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 중에 가장 길게 잡히는 것이 바로 기초조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저 오송역에서 여기 오려고 하면 택시비만 한 13,000원, 4,000원 나오던데요. 그리고 버스 타고 오려고 하면 40분, 50분 걸려가지고 첫 번째 주에는 그냥 택시 타고 왔거든요. 첫 행이기 때문에 처음 와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오송역 이용하다 보니 여기 세종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금남면 일대, 금남면은 금강 남쪽에 있다 해서 금남면입니다. 금강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금남면입니다. 저 이제 3주째 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종역을 만들게 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의 인구나 경제나 문화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남 일대에 기초조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보다 KTX 세종역이 어디 만들어질지 더 잘 알고 계시죠. 용담역 기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지금 한창 실시 중입니다. 아마 기초조사 하게 되면 한 내년, 내후년 정도의 결과 나오게 될 겁니다. 기초조사 그만큼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을 때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고 열람입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청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보면서 이미 해결되셨고요. 그 남은 절차는 모두 무엇이다? 공람, 열람 절차입니다.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열람기간이 30일 이상인 것은 딱 세 가지만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부하시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정치 30일, 정비구역 해제 시에 열람기간 30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열람기간 30일. 그 세 개 빼고 사전 절차와 관련된 열람기간은 죄다 14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딱 세 번 나오기 때문에 신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도정법의 열람기간 30일짜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은 14일인데 딱 세 가지만 30일이기 때문에 열람기간을 시험에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주민의견 정치 아예 안 하는 게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십니다. 아직 진도 안 나가서 더 기억 안 나실 텐데 나중에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아예 안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 안 하는 것 두 개 있습니다. 아직 진도 안 나갔기 때문에 천천히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 제가 다음 달에 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몰라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이번에 입안하는 기반설, 특히 도로나 학교 만들게 되었을 때 지방자단체 예산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 있죠. 이런 절차를 거쳐 입안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등은 입안권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되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도시운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예외 인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란 조건이 달리게 되면 누구도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협의는 대등관청상호관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만약 금남면을 관통하는 지하철 2호선의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금남면 일대 개발 제한 구역은 현재 산지이거든요. 산을 관장하는 자 산림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한 지하철 연장을 계획했다고 하면 그때는 전국 산림을 관장하는 산림청장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지방산림청장이 있거든요. 그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 보전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대신 세종시는 싹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 조천 가고 오송 갈 때 보니까 건설지역 북부에 산 다 밀어버리고 있던데요. 같이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만큼은 개발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산을 지금 깎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런 개발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조치원까지 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구 규모가 적정한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개발사업의 단위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그때 수용하는 인구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50만 제곱미터에 1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하게 되는데 보통 분당급이라고 하면 한 600만에서 700만 정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한 15만 정도 인구 수용하는 것이 분당 신도시의 개념이고요. 판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작다고 하면 보통 200만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때 수용한 인구가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건설 지역을 기준으로 서부권과 남부권, 동부권 그리고 중부권을 나누고 북부권이 조치원 일대를 북부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지역과 관련되어 각각의 4개 생활권역에서는 10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인구는 5만씩 해서 20만이고요. 여기에서 5만 그리고 이쪽에서 한 5만 정도 수용해서 30만 정도의 인구를 만드는 것이 세종시의 목표였는데 세종시 만들어진 게 2012년도이거든요. 지금 2018년인데 벌써 인구 30만 넘다 보니 좀 더 개발 용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50만 되게 된다고 하면 이 남북권에 세종역 하나 만들어지고 인구 50만 되게 된다고 하면 대전과 세종시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망이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구 규모와 관련된 개발 용지가 필요한데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신도시를 무턱대고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신도시에 거주할 사람 없는 경우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요령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개발 사업하게 되면 적정한 규모 유지할 필요 있거든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이게 점점 단계 밟아 나가시면서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뭐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결정권자가 확정하게 되면 결정 사실을 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고시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 그런 정도이거든요. 만약 새로 여기 북부권과 중부권과 그리고 남부권을 관통하게 되는 도로망이나 또는 지하철망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위치 명확할 필요 있죠. 말로만 지하철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하철 부지로 수용되는 여러 필지의 땅이 있을 겁니다. 강제 수용당하는 분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곡소리 납니다. 싫어하십니다. 대신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고 그 인접하는 곳에 역세권이라 불리는 곳에 땅을 가진 분은 아마 잔치 한번 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구 필지 얼마까지를 강제 수용할 것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지형도면이라 하는데 이곳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기재한 것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공부 시작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지 강구해 놓으셨죠. 매일 출석하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뒤에 붙여져 있는데 매일 출석하는 게 하나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공부하게 되었을 때 공부하는 데 가장 편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까운 도서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북카페라 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보면 뭔가 소리 나더라고요. 뭐 백색 소음이라 해서 공부 잘 되는 소음이 좀 발생하는 카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표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도서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로 살펴보니 걸어서 한 5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 산 넘고 물 건너야만
도서관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박 3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하천이나 산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져 있는 지도가 있다면 그것을 지형도라 표현하고, 이런 지형도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에 지번 부여하고 있는 지적 표시된 것이 지형도면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학교 만들어지는 곳을 표기한 것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지형도면이 제시되어야만 명확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다.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제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구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딱 세 군데입니다. 입안권자가 관여하는 것이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형도면 작성만큼은 누가? 입안권자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개월 이내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올해 개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얘가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3개월 내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가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했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리고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걔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것은 몇 번? 딱 세 번입니다. 지원도면 작성하는 자, 입안권자 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몇 개월? 3개월.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입안권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작년하고 올해 개정되었는데 염려스럽다고 하면 다들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럽게 이야기 드리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한 이야기가 작년에 공법 공부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것 예를 꼭 한번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세 번의 경우에만 입안권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가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하라면 직접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거든요. 대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자 아니었죠. 이들은 누구에게? 도지사 결정권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고 승인한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작성하면 바로 고시하면 되지만 그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한 사항을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면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받고 승인한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 있죠.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저 효력 발생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얘는 말로서 지하철 연장된다 그 이야기고요. 얘는 지형 도면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노후 필지가 얼마만큼
용제 강제 수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효력 발생은 지역 도면 고시 한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 계산까지 안 들어가셨죠. 나중에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는 말을 공부하실 텐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법 좀 어느 정도 끝나시고 나면 한번 보시고 여기는 특이하게 지형도면 고시하면 바로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지형도면이 만약 11월 26일 밤 11시에 고시하면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26일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0시가 아니라 0시가 아니라 그냥 이날부터 고시할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네.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끝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1월달이나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과는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략적인 절차를 함께 공부하셨으면 도시군관리계획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효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십니다.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지형도면과 관련되어 작성하는 자는 누구? 이반권자. 고시하는 자는 누구?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 시간 제외하고 다른 과목 시간에 기득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나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이미 종전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나는 위락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앞으로 제가 시험 보는 날까지 대신 위락시설에서 놀고 대신 놀아드리고요. 영화도 보고 노래방 가서 열심히 혼자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놀아드릴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 예, 평상시에 놀다가 안 놀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좋아할 장소는 도서관, 책방, 그리고 학원 이런 거 조회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저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일 때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공사에 착수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에는 더 이상 위락시설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현재 공사하던 위락시설의 건축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 못한다. 제발 기득권 보호 규정에 따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한테 불리하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에 뭐한 자는 착수한 자는 하던 것 계속 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득권 보호와 관련된 특례 규정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5년마다 타당 검토할 필요 없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일단 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